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의 도강호 기자 나와 있고요. 김영롱 앵커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는 CES 2017. 네, 왜요? 아, 제 소주자랑 똑같으세요. 저희가 분명히 이제 회의를 하면서 대주제 이거 공개를 했었는데 그걸 네. 또 소주제로 쓰셨어요. 아, 그러게요.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강호 기자와 함께 할 건데 그 국제 가전박람회에 올해는 안 가시나 봐요. 아, 네. 작년에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말로만 네. 항상 가고 싶은 네, 저도. 네, 회사에서 저도. 보내줘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네. 올해는 좀 분위기가 네. 좀 흉흉하잖아요. 많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CES 2017을 맞이해서 어떤 신기술들이 펼쳐지게 될지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자, 먼저 김영롱 앵커가 좀 눈에 띄는 것들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혁신상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CES 2017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CES를 주관하는 곳이 바로 CTA라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CES 언베일드 뉴욕이라는 걸 열고요. 네. 여기서 혁신상 시상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서 수상을 한 제품군들은 네. CES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를 구축할 가능성이 아.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CTA에서 3D 프린팅, 그리고 네. 가전, 컴퓨터, 주변기기, 오디오, 스마트홈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IT 가전 전반적으로 네네. 28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시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게이밍이랑 가상현실 카테고리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원래 26개였는데요. 네. 카테고리가 28개로 이야. 늘어나면서 게이밍이랑 가상현실도 이제 하나의 축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산업이 된 거고 네. 여기서 파생되는 IT 제품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무인 시스템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무인 시스템이요? 네,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과 관련된 그냥 카테고리, 큰 그림에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네네.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및 무인 시스템 카테고리로 바뀌었어요. 아, 드론 이제 드론도 같이 껴주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언뜻 봐도 아, 올해는 지난해와 좀 달라지고 새로운 제품군 중에서는 게이밍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네. 드론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런 수상 작품에 대해서 CES 홈페이지에 네. 게재를 해놓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 제품이 네. 수상을 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거는 한 3개? 맞나요? 비율이? 특정 분야에서는 그런 그렇죠. 비율로. 3개에서 네. 4개? 뭐 네.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일부 분야에서. 네. 이렇게밖에 안 올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CES 2017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뭐 80%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2017,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네. 이걸 공개해버리면 네. 맥도 빨지 뿐더러 경쟁사에게 내 정보를 공개하는 꼴도 될 수 네, 네.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000 CES 본격적인 행사에서 우린 공개하겠다. 네. 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스플레이 분야거든요. 네. 항상 CES 하면 이제 LG나 삼성 이런 곳들이 어떤 TV를 내놓느냐. 여전히 이제 네. 아주 큰 관심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분야에 지금 공개된 수상작이 한 개뿐입니다. 네네.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부 공개를 네. 하고요. LG는 공개를 안 했어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네. 한번 눈치 작전 지금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CES. 네,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상을 했던 트렌드들을 네. 분석을 해본 테크엠의 기사가 아주 좋게 잘 나와있더라고요. 도강호 기자가 직접 쓴 거죠? 아닙니다. 저희도 아니에요? 이제 네. 제가 반쯤 정리를 했고요. 아, 네, 네. 네. 테크엠의 도강호 기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제 트렌드 네, 자체를 트렌드. 보면 어떤 본인 증명 기술, 생체 인증이랄지 아, 네. 뭐 이런 게 한 축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타자와의 유대감,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네. 나를 집중한 기술 이걸 네. 떠나서 네. 다른 사람,
다른 애완동물, 다른 사람과 내가 커넥팅 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의 향연 뭐 이런 게 펼쳐졌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네네. CES에 한 1, 2년 전부터 유독 자동차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혁신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장애에 대한 신체 장애에 대한 치료 기술들 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잠시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어렵거나 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 스마트폰에 뭐 장치 하나만 끼면 네. 내가 훨씬 편하게 혹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 혹은 검사 혹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됐고요. 네. 이외에도 뭐 생태계를 위한 이런 제품들도 나왔고 그리고 당연히 드론이나 VR 네. 제품기기들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감이 잘 안 잡히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사례들 네. 몇 개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한 몇백 개 돼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관심에 네. 개인적인 관심으로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첫 번째는 지문이랑 음성, 심장박동으로 네. 생체 인증을 하는데요. 저항률이 100%에 가까운. 와.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게 좋은 예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문을 찍었을 때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인증을 했을 때 비슷한 사람이 왔을 때 갑자기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안면인식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도율 100%에 달하는 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의 정보가 없더라고요. 공개가 되면? 이제 네. 상 받았고 네. 공개를 100% 다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눈을 테스트를 직접 온라인상에서 내가 해서 안경점 가면 내 도수 막 확인하고 막 기계 어디 턱 대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이거 가능해서 온라인상... 모든 측정을 다 한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네. 안경을 또 온라인상으로 또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안경점을 갈 일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경점에 계신 분들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아니죠. 온라인몰로 변하면 되죠. 뭐 그렇다. 아무튼 다음. 그리고 또 하나 센서를 이용해서 3D 매핑 그리고 객체 감지 추적 분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능력을 높여주는 건데 네. 그렇게 새롭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비용 센서 그러니까 돈을 혁신적으로 줄여가지고 고급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지금은 진짜 최상위 클래스 자동차에나 막 360도 감지되고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차 감지가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저비용 센서가 보급화만 되면 이제 이거 하나 딱 꽂으면 난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나는 그냥 깡통 소나타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클래스가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상황별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건데요. 리모컨 하나로 집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리모컨 이거는 새롭진 않은데 새롭진 않죠. 네 트렌드다 보니까 네. 빼놓기 좀 그래서 네.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혁신적이에요. 휴대폰으로요 네. 실시간으로 현재 주위 상황을 모두 살펴서 혹시 맹인 분들도 네. 쉽게 그냥 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어디 부딪히지 않고 지금은 네. 뭐 안내견이랄지 네. 아니면 이렇게 그 보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휴대폰이 이걸 전방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서 360도 감지를 해주는 것처럼 네네. 이제 사람도 360도 감지를 해줘서 장애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이걸 피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공개되고 나서 요즘에 좀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의 틸트 브러쉬라는 겁니다. 뭔가요? 아 이거 장난감으로 갖고 나온 게 진짜 좋습니다. 네. 이게요 VR과 관련된 거기도 한데요. 네네.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뭘 그릴 수가 있는데 허공에 3D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허공에다 이렇게 그려요? 3D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봐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씨를 쓴다는 건 네. 기본적으로 2D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단면에 내가 쓰는 네. 거잖아요. 근데 3D라는 게 뭐예요? 입체가 가능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거예요. 오. 공중에 그러니까 그냥 높이 위로도 막 그림을 그릴 네. 수가 있고 저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저겁니다. 놀랍지 이야. 않아요? 나만 놀라운가? 아니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신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네. 선이 서는 거예요. 선을 내가 이렇게 하나 그리면 네. 뭐 도화지에 이렇게 떨어지는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을 이렇게 올리면 선이 이렇게 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네. 디자이너들 열광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제작을 이제 돈 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저렇게 그려 놓으면 네. 되니까 입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될 수가 있고 와. 세계적으로 벌써부터 이거는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아니면 영화나 이제 콘텐츠 그런 업체들에서도 디자이너들이 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툴이 될 수 있고. 돈도 훨씬 아낄 수가 그렇죠. 있고 더 생생하게 야. 우리가 시범 제작을 해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야. 그냥 갖고 놀기도 좋잖아요. 네. 이제 이조 앵커 네. 아들이 이제 컸을 때 네. 분명히 저거 사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는 세대가 아니에요. 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CES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번 CES에서 소비자들 말고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예. 정말 이번 CES의 핵심은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자동차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동차에 앞서서 먼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눈에 띄는 게 과연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게 사실 이번 CES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얼마 전에 전장 부품 하만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만을 인수한 뒤에 열리는 첫 번째 CES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또 어떤 기술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 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벌써 이걸 응용해서 내놓을 정도예요? 어차피 하만은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인포시스템에 이미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인만 바뀐 거지 기술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좋네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게 공개가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또 LG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인가. 예.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CES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국 금지로 출근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근데 좋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도 그렇고 2015년, 2016년까지 CES에 참석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면 네. 이번에는 출국 금지에서 좀 타의적으로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죠. 이야기를 좀 해봤던 거고 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자동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얘기였고요. 네. 그 현대차가 이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갈까 아니면 CES 가전박람회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둘 다 가면 되잖아요. 둘 다 가도 되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가 필요하잖아요. 뭐 신기술 공개할지. 네, 그렇죠. 근데 그 CES가 일정이 1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정이 네. 되어 있고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일정 부분 겹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대요. 아, 디트로이트 갈까? 라스베거스 갈까? 네. 하다가 결국 현대차는 아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우리는 가전박람회 라스베거스로 가자 아하. 해서 목적지를 라스베거스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디트로이트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기아차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기아차는 디트로이트로. 별게 없나 보네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이 가전박람회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아이오닉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예정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의 그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닛산의 이 카를로스 곤 회장과 그리고 포드의 마크 필즈 CEO도 이번 가전박람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이제 가게 되면 네. 구글의 네. 구글의 이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의 CEO가 또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전박람회에서는 자동차 업계 CEO가 오고 네. 또 이 모터쇼에서는 모터쇼에서는 IT 업계의 CEO가 네. 와서 기조 연설을 네.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거 두 개 합쳐도 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라스베거스 모터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가전박람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막 그 전시장 밖에서는 네.
막 F1 포뮬러 막 갖고 와가지고 막 드리프트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계가 이제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년 실질적으로 네. 샤오미가 CES에 참여하게 되는 거는 이번 내년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샤오미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조 연설자로 화웨이의 CEO가 또 이번에 올라선다고 해요. 예. 자, 이런 것들도 과연 얼마나 맹렬하게 중국 업체들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게 이번에 누가 또 기조 연설을 하게 되냐면은 세계 최대 크루즈 여행사인 카니발의 CEO가 기조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행에 사물 인터넷을 응용해서 이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여행 경험을 쌓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 얘기겠죠. 네. 네. 뭐 아놀드 도널드라는 분인데 그 이제 CEO가 지금 CES 주최 측하고 인터뷰해서 내놓은 내용은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는데 뭐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핵심은 우리 크루즈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1년에 8천만 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은 워낙 배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타고 그다음에 워낙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한 날짜를 다 합치면 8천만 일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가 사실 크루즈 여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떠다니는 호텔인 거죠. 리조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개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일반 호텔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겠죠. 그래서 미리 공개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그럼 도강호 기자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 사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도강호 기자는 이번 CES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이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한국에 똑같이 있었어요. 네. 비슷한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올해 혁신사항을 한번 이제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스마트홈 분야가 상위 37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스포츠, 바이오텍이 23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웨어러블, IoT 분야가 역시 수치상으로 어마어마한 개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웨어러블이 19개. 다음부터는 한글로 써주세요.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IoT 웨어러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분야의 상들이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이게 트렌드란 얘기겠죠. 네, 이게 이제 트렌드인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CES를 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테크엠에서 작년에 직접 갔다 온 전문가들을 신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 분들에게 어떤 걸 트렌드로 꼽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이제 꼽아주셨던 트렌드가 2016 CES 주요 이슈가 스마트카, IoT, 웨어러블, VR. 드론과 로봇,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올해와 다를 게 없어요. 올해와 다를 게 없죠. 그럼 이제 뭐가 변할까라고 보면 이제 이 변화를 상징하는 게 기조 연설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정된 기조 연설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크루즈 여행사 대표도 있지만 첫날 기조 연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CES를 대표하느냐. 그렇죠. 누구죠?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그게 누구예요? 엔비디아는 전 잭슨 왕 대표 들어가지고 그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CEO가 발표를 합니다. 발표 내용이 뭔가?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아주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고 작년 이후로 쭉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인공지능을 위한 칩은 엔비디아 걸 써야 한다라는. 왜요? 알파고 할 때 이제 그 사용됐던 칩 혹시 GPU라는 칩 들어보셨나요? GPU요? 저 기사로는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그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연산할 때 덧셈 뺄셈 연산에 최적화된 CPU가 GPU인 거거든요. 그래픽을 위해서 뭐 연산 막 그림으로 컴퓨터 막 순환대 막 이거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GPU가 필요한데 그 GPU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회사들이 우리는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가져가서
인공지능에 사용하니까 인공지능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자동차가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가장 주목받은 회사 엔비디아였고 그 기조는 여전히 연결됩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구글의 틸트 브러쉬. 예. 네. 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 아, 지금 나오는 거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용으로 만든 플랫폼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저가형 센서 꽂으면 네네. 됩니다. 저거. 네. 저거 네. 딱 꽂으면은 자동차에 꽂으면은 그 저가형 센서랑 해서 자율주행차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아,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번 그 CES에서 변화된 게 작년 CES에서는 스마트홈과 IoT, 사물 인터넷이 키워드였다면 이번에 키워드는 조금 변해서 인공지능 스마트홈이 키워드가 그렇죠.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밑에 깔려 있고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사실 이제 뭐 혁신상을 보면 웨어러블 홈 IoT 중요한 거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 신제품 마구 출시합니다. 자동차 기업들 예. 신작들 네. 막 출시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현재 아이오닉도 있고 뭐 또 이제 주목받는 게 패러데이 퓨처의 양산형 전기차. 네. 이제 말씀하신 중국 전기차죠. 예, 중국 네. 기반의 전기차 회사인데 이제 양산형 테슬라보다 앞서서 양산형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모델을 예. 제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네.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 엔비디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틸트 브러쉬도 네. 엔비디아가 그렇군요.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요. 와. 네. 그래서 이제 기조 연설자로 엔비디아가 나오는 것들이 CES의 트렌드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끄는 것이 아니냐. 네. 와. 혹시 도강호 기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그 첫 네. 번째 기조 연설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딱 그 변화를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걸 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거기에다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우리가 그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김영로 앵커가 자주 얘기했었던 반도체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또 반도체의 또 한 가지고 그러게요. 이런 것들의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또 엔비디아의 CEO죠. CEO를 네. 기조연설자 첫 번째로 내세우고 네.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네. 이제 첫날 기조연설을 엔비디아가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존에 가장 잘 나가던 반도체 업체 인텔. 네. 배가 아프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텔은 첫날 BMW에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네. 여기에 갑니다. 인텔 CEO가. 아. 반도체 회사 CEO가 자동차 회사 기자간담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네. 우리도 인공지능 한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인텔이 이번에 되게 많은 인공지능과 VR 혹은 뭐 네. 드론 이런 것들 특화된 제품들을 요번에 CES에서 많이 제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불 작전인 재밌겠네요. 거죠. 네. 그러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좀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도가공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홈, 그것을 기반으로 한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한마디씩 좀 내려봐야 될 텐데, 아마 저와 뭐 김영롱 앵커는 좀 각자 준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네. 전혀 딴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럼 네. 제가 먼저 오늘은 할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 와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라스베거스의 모터쇼가 될 것이다. 자, 이번 국제박람회도 그렇고 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키워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세상의 사물을 연결하자. 이것이 바로 라스베거스가 모터쇼로 변하게 되는, 가전박람회가 모터쇼로 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도강호 기자 먼저 하시죠. 네. 그 저희 테크엠이 이제 신년호 네. 잡지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신년호이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에게 트렌드 조사, 설문조사를 신체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1순위로 꼽은 게 인공지능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CES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걸로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잡아라 2017년에 가장 큰 트렌드를 보여주는 CES로 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 저 진짜 개인적으로 전혀 네. 내용이랑 상관없는데 네. 제가 결론 직설 딱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진짜 IT 제품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저는
경제 방송의 앵커로서 지금 해보는데 네. CES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아. 제가 이럴 때 기자들이 제일 부럽거든요. 기자들은 가잖아요. 네. 진짜 회사를 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딱 한 번만 가보고 싶다. 이런 바람을 담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아마 국제 가전박람회를 바라보면서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희망을 하나씩 꿈꿀 겁니다. 김영록 앵커의 희망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제발. 자, 오늘 IT 전문잡지 도강호 기자 그리고 김영록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